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의 현실을 집중 보도하는 시간. 오늘은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보통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은 온 종일 그리고 빨간 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렇게 벌어도 한 달 평균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쥔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329만 원이니까 한참 모자르지요.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질 법도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임형애 씨가 빵집으로 출근합니다. 가게에 불을 켠 시간은 아침 6시 40분입니다. 반죽을 시작하고 밥까지 빵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혼자 일하는 탓에 주방에서 빵을 만들다가도 이렇게 손님이 오면 직접 밖으로 나와 응대해야 합니다. 자정쯤에나 문을 닫지만 높아진 인건비 탓에 직원을 다시 쓸 엄두가 안 납니다. 가게의 얽매이니 다른 생활은 없습니다. 휴식 자체가 사치예요. 이거를 이익이 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김영남 씨가 주문 전화를 받고 능숙하게 닭을 튀깁니다. 퇴근은 새벽 1시 반. 알바생은 단 한 명만 두는데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힘들어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쓰고 내가 한 세 사람 먹으려 해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식 씨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도 손님이 오면 뛰어나가야 합니다. 한때 3교대로 운영했지만 인건비 부담에 못 이겨 작년 말부터 야간 알바 한 명만 씁니다. 본인이 더 일하고 주말엔 아들, 딸이 가게 일을 돕습니다. 손에 쥐는 돈도 시간도 부족해 가족 외식은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지갑과 행복이 동시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